계속해서 올림푸스 2003 온게임 내 스타 리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펼쳐졌던 장진수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대결. 장진수 선수 3연승 가볍게 8강 조율이 진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장진수 선수가 진짜로 뭐 지금 D조 걸렸으니까 뭐 좀 이런 게 아니라 A조, B조, C조에서 16강전을 치렀더라도 장진수는 8강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저그다. 네. 예, 왜냐하면 어쨌건 D조에서 가볍게 탁탁탁 3킬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장진수 선수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여태까지 이 좋은 선수가 자, 막 7수, 8수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한을 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개스가 하나인 맵에서 프로토스가 오히려 러커나 그 어떤 저글링 히드라리스크 또는 히드라리스크 땡러시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위탈리스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허를 찔리는 측면이기 때문이고 저그가 저글링 발업 그리고 뭐 레어 올라가는데 스파이어 짓는데 들어가는 개스 딱 나머지는 전부 위탈리스크 뽑으면 원 개스에서 뽑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딱 일정 정도의 일정 수의 뮤탈리스크가 모이는 것과 자신의 본진 딱 보니까 그냥 뒤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장진수 선수 뮤탈리스크를 생각했던 거는 아마 플레이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네. 저글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본진 쪽에 저글링이 들어갔을 때 프로토스가 가장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프로 피해도 크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질러 컨트롤 해주다 보면 테크 트리가 조금 네. 늦춰지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장진수 선수가 저글링을 충분히 노렸던 거고. 어떤 빠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면은 예 본진에 프로토스가 정찰을 프로브가 갔을 때 본진 정찰을 하지 못하더라도 러커나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모두 다 해주게 되죠. 네. 장진수 선수 이렇게 해서 8강에 진출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우승 후보로서는 조금 덜 평가받았습니다만은 자 16강 세 경기를 통해 장진수 선수 눈여겨볼 선수로 발돋움합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리기 전에 경품을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게임 내 스타리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먼저 아이러브 올림푸스 온게임 내 스타리그 명장면 응모전이 있습니다. 온게임 내 스타리그 관련해서 여러분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신청은 mido.co.kr mido.co.kr입니다. 그리고 주간 베스트 게이머와 베스트 코멘테이터 이렇게 이분들께도 역시 상품을 드리고요. 상위 라운드 진출자 마치기 다음 라운드 진출할 선수를 확실히 맞추는 분께는 역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방법은 온게임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서지훈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대결하는데 두 선수들 모두 뭐 2승으로 8강에는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이 경기 순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지금 정말 재미있는 게 두 선수 모두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전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갖고 다승 순위에서 이렇게 좀 이 고순위를 그 막하진 못하고 있는데 승률 부분은 1, 2위입니다. 네. 1, 2위. 서지훈 선수가 지금 19승 9패 67.9%로 1위고 네. 조용호 선수가 21승 10패 67.7% 0.2% 차이로 2위예요. 그러면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네? 예, 지금 서지훈 선수가 이기면 당연히 원래 1위였으니까 1위가 그렇죠, 유지가 네. 되고 조용호 선수는 2위에서 5위로 팍 떨어지거든요. 조용호 선수가 근데 이기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용호 1위, 서지훈은 1위에서 5위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이명환 선수라든지 뭐 주진철 선수 등등 해갖고 예, 좀 오골 좀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와 진 선수 이제 8강의 조편 상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이 두 선수는 또 지난 시즌이죠. 예, 조용훈 선수가 서지훈 선수를 한번 이겼었죠. 네. 예, 서지훈 선수는 예, 그런 의미에서 리벤지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는 B조 1위가 되면서 8강의 B조가 돼서 강도경 박상익 선수 함께 조를 편성이 되고 진 선수는 홍진호, 장진수 선수와 역시 편을 이루게 됩니다. 자, 과연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 자, 먼저 양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이리로 들어가네요. 옆에 미사일 터렛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다섯 기가 언덕 위쪽 그냥 안 맞아 하잖아요. 그리고 거울서도 도보로도 이동을 하고 있고 양쪽 모두 이동을 합니다. 이용재 선수의 지금 위기죠. 네, 어쩔 수 없이 배터까지 하지만 그런 빅맨이 순간이에요, 순간. 네. 예, 배터리 아무리 배터리 좋고 암호가 좋아도 레이스가 다 녹았으면 순식간입니다. 네, 예. 다 녹았습니다. 배틀 크루저가 녹았어요.
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저울링으로 끝낸다. 아, 네. 예, 저글링. 예, 소울팀 저그 유저들의 어떤 철학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레어 갔는데도 챔버 짓거리가 업그레이드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저글링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저글링도. 예, 결국 선수. 스파링. 깨졌습니다. 아, 예. 아, 선수 뭐 지금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못 막아요. 선수 예, 볼렛도 예. 없고. 레어도 치솟고 있어요. 올림픽스 2004년 게임 내 스타 리그 조 1위를 놓고 벌이는 대결 홍진호 장진수와 조가 될 거냐 아니면 강도경 박상희이 낫냐 어떤 조에 될지 어느 조로 갈지 보겠습니다. 먼저 서지훈 선수입니다. 지호팀 터택터택한 서지훈 선수도 19승 9패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67.9%로 승률 1위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서진 선수 그러나 테란 대 저그는 9승 6패, 다승 7위, 승률 4위로 이렇게 전체 승률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서진 선수를 과감하게 저그에게 강한 테란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어요. 네. 성적만 가지고는. 네. 자, 승률 1위도 위험합니다. 이번 경기 때문에. 권태원 씨의 한번 볼게요. 스커즈의 모든 배틀이 겹치려도 저그의 모든 멀티를 밀어도 그는 항상 무패됩니다. 이제는 원합니다. 승리를 결정지는 순간에 작은 미소를 얼굴 표정 거의 변화감 서지훈 선수. 자, 저 1위가 되면은 싱긋 미소를 지을지 보겠습니다. 남은 이 마스터는 조용호 선수를 만나보죠. 조용호 선수 지난 대회 준우승자 2번 시드를 받고 역시 2승 기분 좋습니다. 소울팀 막강 저그군다 소울팀의 조용호. 네, 아마도 이제 그 8강에 이제 조용호 선수 간다면 예, 저그 대 저그 많기 때문에 뭐 가장 기분 좋은 저그 유저 중에 한 명이죠. 네, 어느 조로 가거나 저그 같은 명 수 있거든요. 예, 세 명이 들 수 있고. 네, 박성희 씨의 목표입니다. 조용호의 목표는 우승이다. 저그전 극강 하지만 테란전에서도 강하다는 걸 이 경기에서 보여주죠. 저그 경기 잘하고 테란 경기 잘하면 우승이죠 조용호. 네, 조용호 선수 저그 대 테란전이 11승 8패면은 서지훈 선수의 테란 대 저그보다도 승률은 좀 낮긴 낮아요. 그러나 저그 대 테란전 다승 2위, 승률 4위. 네. 순위는 둘 다 4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란하고 저그가 싸우면 온게임 에서는 전체적으로 테란이 승률이 항상 조금씩 좋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나 네, 조용호 선수 어쨌건 저그 중에서는 네 번째로 테란을 확률적으로 잘 잡는 네. 예, 이런 선수인 거죠. 근데 서지훈 선수는 뭐 대저그전의 승률이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예, 네오 비프로스트에서는 무패입니다. 그렇죠. 네. 예. 보겠습니다. 자, 서지훈 선수와 조용호 선수 대결 먼저 맵을 보도록 하죠. 맵은 네오 비프로스트 함께 보시죠. 네, 저기 그 22대 20이 그 좀 약간의 이제 착오가 있었던 건데 23대 20이 맞습니다. 예, 이게 온게임 내 스타리그와 챌린지 리그 등등에서 개인전에서 20대 19 한 경기 차이고요. 그리고 팀 리그에서 3대 1이에요. 예, 그래서 합치면은 23대 20이 맞고 그래서 테란 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 이번 주에 있었던 마스터즈, 네. 예, 마스터즈에서도 테란이 두 명이 다 이겼습니다. 예, 한웅렬 선수, 이윤열 선수가 또 이 각각 그 두 명의 저그를 변길섭 선수, 네, 그렇죠. 이윤열 선수가 두 명의 저그를 격파를 해가지고 강도경 조용호를 격파를 해서 이제 확실히 테란 쪽으로 약간 이렇게 더 가는 이런 힘이 드는데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약간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그한테 좀 좋은 맵이 이렇게 많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중립적인 맵에서 테란이 많이 이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맵의 밸런스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이 마음가짐이나 각오 같은 게 조금 더 단단해지고 해이해지고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죠. 네,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조용호 선수, 서준 선수 대결. 서준 선수 이 맵에서 만난 저그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의 신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서준 선수나 조용호 선수 뭐 서준 선수 같은 경우. 예, 뭐 두 선수 다 확정이 됐는데 좀 경기가 좀 타이트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예, 4승 무패 저그 상대로 이것은 조금 지켜나가고 싶겠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비프로스트에서 4승 무패 예선까지 합치면은 서준 선수는 저그한테 이 맵에서 6번이나 이겼어요. 네. 예, 조용호 선수는 저그 유저로서 또 자존심 생각해야 됩니다. 예, 서지훈한테 비프로스트에서 저그가 한 번은 이겨야 될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 좀 해야죠. 그럼요. 또 조용호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자, 승률 1위를 놓고 보는 대결은 서지훈이 이기면 계속 1등이고 조영호 선수가 이기면 승률 랭킹이 바뀝니다. 조영호가 수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올림푸스 2003 게임 내 스타리그 서준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서준 대 저그전적 9승 6패, 조영호 선수의 대 탈환전적은 11승 8패. 예, 아직 임요환 선수는 진출인지 탈락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테란 탈강 진출자거든요, 서준 선수. 그럼요, 비적으로 예. 유일합니다. 예, 마지막 테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예. 그 자존심을 또 서지훈 선수는 지켜나가야 돼. 네. 서지훈 선수가 진짜 마지막 태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면 선수 떨어지면은. 보죠. 조영호와 김유한의 대결. 아, 조영호와 서지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정정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입니다. 테란의 서준 선수의 진영은 2시. 2시 서준 선수, 테란. 이에 맞서는 조영호 선수의 진영은 화면에 나옵니다. 8시. 8시 조영호. 저급. 2시, 8시, 8시가 2시. 2인용 맵 네오비포르스트에서의 대결. 아, 승률 1위와 2위의 경기이기도 하고 서준 선수는 이 맵에도 한 번도 저그에게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멤버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경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이 5대 5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팽팽한 예, 이런 그 예, 이런 맵이 있다고 치면은 네. 예, 여기 이제 뭐 테란하고 여기 저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맵을 제외한 다른 맵들의 비중이 테란 쪽으로 가면은 이 맵에서 저그가 잘합니다. 예, 네.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게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고 요즘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저우가 비프로스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개마고원이니 뭐 포비든 존이니 뭐 이런 맵들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 그나마 나은 맵인 이 맵에서 네. 아, 물의 명작이죠? 네, 네. 네. 뜨거운 밤 갖다 주시면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예, 밤은 먹어도 같이 밤은 좀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지금처럼 뭐 노스텔지어라든지 기어틴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저그가 좀 하기 편한 맵이 이렇게 좀 나오니까 네. 중립적인 맵이라고 할 수 있는 맵에서는 테란이 또 힘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저그 유저들이 나름대로 비프로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해이해지는 거죠. 네. 네. 정말 가난하게 맵들이 다 플레이해야 되는 이런 맵일 때는 비프로스 정도 되면은 진짜 가난하게 플레이하기 너무 좋은 맵. 근데 요즘은 이제 기오틴이라든지 노스텔지아 등등이 있고 부자 플레이하기 정말 좋은 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플레이가 약간 좀 예, 몸에서 빠지는 맵 간에도 그런 영향을 주는군요. 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뭐 이 어떤 현상이라는 거를 좀 잘못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 현상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승자 예상이 나왔었고요. 아, 입구 뒤 막고 있습니다. 서준 선수. 네. 두 배럭 서준 선수. 글쎄 그 뭐 게임에서 정석과 변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예,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쨌든 네. 그 초반 변칙을 사용하는 가장 사용하기가 쉬운 종족이 이제 테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지훈 선수는 예, 그런 변칙 플레이 정말 안 하는 선수예요. 그치. 예. 아, 하다 못해 벙커러시도 안 합니다. 네. 이 선수는 자. 정말 그 안정적이고 무난하면서도 단단한 그런 서지훈 선수.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 스타일이란 게 있고 송추이가 그 솔잎 먹고 살듯이 네. 스타일이란 게 있는 거고 서준 선수가 그 박경락 선수하고 경기했을 때 보면은 개마고원에서 질 때 말입니다. 벙커링 하다가 그냥 아주 허무하게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준 선수는 자기 하던 대로 예, 업그레이드 김정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예, 요즘 들어서 김정민 선수 다시 살아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GOTM은 뭐 현재는 테란 에이스는 서준 선수로 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저글링 뛰네요. 아, 조용호 선수 8시에 뛰입니다. 네. 일단은 원해처리 러커플레이를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조용호 선수. 네. 자, 입구는 좁혀놨고 입구 뒤쪽 입구도 막아놨습니다. 곧 러커 나올 수 있는 채비가 완료됩니다. 조영호. 예, 근데 뭐 이 비프로스트에서 이번 주 화요일에 했던 마스터즈에서 병길섭 선수가 강동혁 선수를 그리고 네. 이은열 선수가 조영호 선수를 이겼다라고 하지만 내용은 경기 내용은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특히 조영호 선수가 이은열 선수한테 질 때의 경기는 나름대로 또 상당히 영생도였거든요. 조영호 선수 굉장히 잘 싸우고 이은열 선수가 워낙에 이제 뚝심 있고 강력한 선수다 보니까 패한 거였지. 네. 지고 싶지 않은 경기였죠. 네. 선수들의 대결. 자, 히드라 앞쪽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11시쯤 멀티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예, 서지훈 선수가 SCV 갔는데 예, 이제 뭐 언덕 쪽에 가도 이건 안 보이죠. 완성이 안 되면 일단 뒤에 SCV는 갖다 놨습니다. 박정규 뒤쪽에 그리고 서지훈 선수 어느 정도 병력들이 모이자 곧바로 한번 가보네요. 예, 시간 벌기죠. 네. 그냥 싸워줍니다. 잠깐 그 발걸음을 멈추고 저글링을 상대한 이후에 계속 갈 길 가는 서지훈 네. 선수의 바이오닉 그램. 바이오닉을 짓기 때문에 좁은 입구 돌파당한 이겁니다. 아마 저 병력은 예, 11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보다가 예, 저글링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 딱 빼고 이렇게 딱 클릭해보니까 어? 파이어맨 HP 얼마 안 남았는데 메딕이 없네. 네. 그래갖고 다다다 달려갖고 한 대 톡 치고 빠진 거예요. 아, 네. 본, 내려오나요? 자, 럭커 완성됐고 럭커 완성됐는데 진짜 지나다가 한 개는 잃었고요. 서지훈 선수 상대편 럭커를 잡아냈습니다. 예, 이거는 성과가 좋습니다. 서지훈 선수. 네. 아, 예, 이건 예, 그리고 그 조영호 선수가 약간의 욕심을 부린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전진해서 길목에다가 럭커 버로우 시켜둬야지. 그리고 욕심내다가 괜히 럭커 한 게 그냥 혼납한 거예요. 네. 네. 러시 타임이 빨랐거든요. 지금 멀티는 정말 불안한 위치죠. 지금 조영호 선수 입장에서. 네. 자, 10시쪽 확장기지 있거든요. 조영호 선수. 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서지훈 선수. 아래쪽 조영호 선수의 방어 라인이고요. 팩토리 가고 있습니다. 서지훈. 야, 예, 서지훈 선수는 이 맵에서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짜 역전 정말 잘했었는데. 네. 예, 이제는 확인이 예, 됐죠. 서지훈 선수도. 네. 그렇죠. 이제는 예, 저 크립이 보이죠. 지금도 해처리는 안 보입니다. 아,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해처리 강제 공격이 되지. 해처리 들어가서 해처리. 해처리 치료 벌써 3분의 1 줄었거든요. 조용호 선수. 저거 포기하나요? 아,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상대편 잡아주기 위해서 럭커 하나 잃었습니다. 두 개는 바로 스킨이 됐고 두 번째 잡아줬고. 아, 대단합니다. 서지훈 선수도. 네, 자, 위쪽에서 강제 어택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제 공격으로 해처리를 뒤에 있는 저거링도 잡아주고요. 헤드 체력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 붉은색 체력! 붉은색! 아, 조영호 선수! 마린보다 쫓아냅니다. 예, 예, 그래도 해처리가 무슨 스파닝 풀이니 뭐 스파이어니 이런 건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250이라는 HP를 가지고 있고 예, 아머도 또 1이 있기 때문에 머린들이 수가 상당히 많아. 예. 예. 완전히 뒤쪽에서 이쪽 자원 채취를 예. 꿈도 꾸지 마라. 저그가 어떤 뭐 투가스 채취가 원활히 되지는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은 이제 조합을 갖추는 거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해처리 완성되기 이전부터 그냥 가가지고 막 두드렸으면은 해처리 완성되는 건 이제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좀 아쉽게 됐네요, 진짜. 언덕에 SCV 예. 올라가 있었는데도. 어쨌든 지금 서지훈 선수 불이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용호 선수는 러커가 나오면서 원해처리 러커를 준비했기 때문에 러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러커로 뭔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방어하느라고 썼어요. 거기에다 또 러커도 지금 한 3개 정도 잃었죠. 그럼요. 예, 그런 시점에서 서지훈 선수의 현재 지금 플레이는 예, 불이익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뒤쪽 견제는 예. 계속되고 있고 스파이어 절반 정도 완성됐습니다. 병력을 5시 부근이거든요. 조용호 선수. 야, 예, 서진우 선수처럼 그리고 수비하는데 투자 많이 하는 테란 없거든요. 아, 같이 못하네요. 예, 네. 이명현 선수가 보면은 수비하는 이제 맛이 있는 종족이 테란이라서 테란이 좋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수비를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에 투자도 아낌없이 좀 하는 편인데 정말 그 이상으로 진짜 수비에다가 자원 드리는 네. 거 안 아까워하는 선수가 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뭐 서플라이드 포로 맞고 뒤쪽에 헝거까지. 아, 이거는 예. 서준 선수는 이제 사이언스 베스까지 나오고요. 네. 조용호 선수가 뭔가 그 피해를 주려고 가는데 사실 이 러커는 아까 전에 네. 왔어야 하는 러커인데 타이밍 굉장히 늦은 거죠. 네. 아, 그래도 저글링 내줘가지고 러커 하나 죽는 거 막았네요. 네, 체력 네. 9 남았습니다만 살렸어요.
예, 하지만은 지금 그 11인 쪽에서 가스 재치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지훈 선수가 예. 사이언스 베스가 탱크 조합에서 나오는 그 조합을 지금 조용호 선수가 맞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탱크, 베스 이렇게 갖추면은 서지훈 선수 컨트롤 진짜 잘하고 예, 그 한방 러시 병력의 이 단단한 정도는 진짜 탈출종을 불허하거든요. 네. 갑니다. 아직 베스까지 나온 타이밍에서 발닉 경력 중앙 지나도 가고 있죠. 곧장 네. 곧장 이쪽으로 옵니까? 초보 9시쪽 지나요. 어쨌든. 예, 조용호 선수 좋습니다. 지금은 뮤탈리스크 안 보여주는 게 좋죠. 네, 9시 쪽에 러커 하나, 아 뮤탈리스크 두어개 딱 봤고요. 한번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거는 예 지금 파이닝 포인트로 뮤탈리스크가 날라오다가 보여준 거예요. 네. 예. 야, 이거는 어떻게든 러커를 이렇게 막고 뮤탈리스크는 게릴라를 가든지 아니면은. 어, 이 정도 수위의 러커면은 머린들 약간 희생 보면서 뚫을 수 있겠네 하고 약간 무리한 공격을 테란이 퍼부을 때 그때 뮤탈리스크가 숨어있다가 확 네. 달려들어서 잡아채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써야 되는 뮤탈리스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서준 선수가 병력 빼놨습니까? 네. 싸우지 않고 중앙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지금 유리하다는 거고 네. 네, 유리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갖춘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그한테 결과적으로는 이거 게스멀트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상으로는 테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지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저그한테 잘 이깁니다. 아, 조용호 선수 지금 예. 자 뮤탈을 통해서는 러커 예. 살려서 뒤쪽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용호 선수의 절호의 찬스죠. 네. 지금 초반에 이끌려 나갔던 그 경기를 이번 지금 시점에서 뭔가 예,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야죠. 네, 그런데 본진 자원태도 쓰고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SCB가 미네를 못 캐요. 그렇죠. 예, 저렇게 했던 러커가 아무런 피해 없이 아 예 예. 엘리베이터 개발이 됐습니다. 네, 뮤탈을 통해 쓰고 있죠. 자 그래도 이거 본진 쪽에서 피해가 있습니다. 아 서지훈 잘 막네요. 러커도 잡아줬고요. 뮤탈 몰아냅니다. 네. 진짜 침착하게 잘 막았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자, 그러면서 6시 쪽에 해체가 완성이 됐고 조영호 선수는 네 뭔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서지훈 선수 대처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 저그가 좀 더 그 몰아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어차피 사이언스 베슬까지의 모든 태클을 예, 저그 상대로 조합을 갖출 수 있는 태클을 탄성하기 때문에 유닛만 나와주고 나오는 타이밍까지를 예,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용호 선수는. 네. 베슬 잡기 위해서 스쿼드 추가가 됐고 다시 한번 상대편 진영적으로 병력이 전진됩니다. 예. 러커 3개. 예, 이번 경기는 서준 선수가 평상시보다는 약간은 좀 서두르는 듯한 맛도 좀 있습니다. 네. 조용호 선수가 물론 멀티, 게스멀티 하나 겨우 했음직한 타이밍에 게스멀티를 두 군데째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서준 선수가 마음이 약간 급한 것도 있긴 있지만 네. 네, 힘든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언덕 멀티 하나 먹고 한방 러시 하면은 그 힘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서준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서 저그한테 예선 포함해서 예, 네. 6전 전승이나 한 건데 그래도 예 공격 타이밍 때 예 항상 테라는 멀티합니다. 지금 네. 예 지금도 멀티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지금은 조용원 선수의 가장 큰 위기. 그래서 뮤탈리스크 뭔가 시간을 끌어보고 예 부대를 회군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서지훈 선수 과감하지 안 빼죠 지금. 네, 나오는 병력으로 어떻게 될만 막아보고 그리고 갈 길은 간다. 매번 중앙 쪽 다리까지 건너고 있거든요. 자 본 쪽 타격. 야 머린과 그리고 오, 네. 근데 대륙수 불도 안 들어가요. 예, 사이언스 베스로 없으면은 아 예예 예, 이거는 이제 맞기는 맞겠네요. 네. 어, 예, 조용호 선수 저 뮤탈의 피해가 뮤탈의 피해 많습니다. 갈게 가고 뛰어 또. 네, 이걸 못 막아요 지금 조용호 네. 선수. 상대편의 본진 쪽에 타격 주지 못했고 그리고 대교 병력에 진입을 하려면 조용호 선수 밀리고가 아래로 가고 어쩔 수 있겠죠 조용호 선수. 아, 러커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커 금방이죠. 서커 지금 여기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밀리고 잘하면 본진까지 밀려요. 이건. 네, 워낙 체력까지 없던 해철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확장기지 가장 중요한 확장기자라 이런 조용호 선수 아래쪽 예. 병력 없어요. 뮤탈리스크로 넘어가면서의 어떤 그 예 러커의 숫자 지금 그나마 이제 빈집을 노려보지만 예. 끝내기에는 어려운 병력이죠. 네. 추가 병력 나오면서 충분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입구를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야, 뒤쪽에 예. 베스트도 있고 추가 병력 계속 나오죠. 예, 이거는 테란도 피해는 무지하게 클 예,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나 네. 저그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은 이거는 부족지열이죠.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본진적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스파이어 1.4 스파이어 그리고 레오 1.4 주연 건물들도 타격하고 있는
서준 선수 과연 일찍 깨주면 두 번째로 네오피 프로스에서 저그 상대랑 지금도 예 퍼펙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패스를 남아 돌아 여기저기 청소 들어가고 있는 서준 선수. 자 본진적인 타격은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추가 병력 안 나옵니다. 뭐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병력이 나오죠. 아 예, 서준 선수가 저그전 승률이 그렇게까지 지금 높은 상태가 아니다. 4위라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말했는데 네. 이 경기 이기면은 저그전 승률도 2위가 됩니다. 승률 상당 높아집니다. 저구 승률 2위라고 하는 것은 8강에서 의미가 있어. 8강은 6명이 저구예요. 네, 그렇죠. 예. 조영호 선수는 예 지금 6시 멀티 한 것뿐인데 네. 예 저그는 본진이 밀리게 되면은 예 이 상황에서 역전은 안 나오죠. 네, 뭐 여기저기 막 멀티 한 것도 아니고 확장기지 하나입니다. 경기 시작한다. 예, 네. 유닛도 없고요. 네, 경기 시작하고는 뭐 몇 분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나마 노리는 것은 지금 아마도 이제 스탑을 얻을 것 같은데 예 이걸로 좀 대규모로 좀 병력을 잡아주겠다는 생각일 네. 수도 있죠. 배틀이 앞장서죠. 그런데 예, 지금은 그 상대방의 스파이어를 파괴하고 예 그리고 상대방이 스포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 애초에 아니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이언스 베스를 보유하고 있는 테라는 스탑 러커에게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이 절대 아니죠. 네. 예. 또 러커 베스를 네. 앞세웠기 때문에 조기에 노출됐어요. 그 작전은 다시 들어갑니다. 6시 여기면 그냥 지지죠. 자 조영호 선수 마지막 1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야, 다 불러드리고 빙 돌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 이건 거의 예, 뭐 탱크를 지우개죠. 예, 그렇죠. 예. 탱크를 생산 안 하니까 사이언스 배슬이 많이 나오죠. 네 딱이죠. 아 드론 잡는 데는 딱입니다. 야 지우개로 러커까지 왔네요. 좀 전에는 네, 다 잡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도 이제 총 쏘는 어린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레디에이터 걸린 러크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아, 역시 이게 유탈이 전제를 합니다만은 신경 안 씁니다. 아, 신경 쓰기 하기 위함이 절대 신경 쓸 리가 없죠. 배슬이. 예.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부기가 있었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예. 저런 러커는 예, 미니맵으로 봐야지 이제 색깔이 나오지. 그냥 화면으로 보면 발견이 네. 어렵죠. 기가 막힌 데서 감춰놨습니다. 치즈! 아, 예, 그래도 뭐. 예. 버티죠. 자, 조용호 선수, 이렇게 먼저 치즈를 칩니다. 조용호 선수가 패배, 조용호 조 2위, 그리고 서준 선수는 자연스럽게 조 1위, 그리고 전체적인 승률 또한 1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A조, 에는 조용호 선수가 탄생돼서 조용호, 홍진호, 장진수, 그리고 8강 D조는 서지훈, 강도경, 박상희 이렇게 8강 득점 승 또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습니다. 서지훈의